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담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2%대로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파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전망치 3%보다 크게 낮고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 전망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면서 취업자 수, 경상수지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경기 대책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 물가 안정, 서민 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보와 3% 이상 성장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 추경이라는 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듯이 이 커다란 정책의 하나의 집합, 즉 폴리시 믹스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추경은 다른 정책과의 연계하에서 우리가 추경의 규모라든지 또 추경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재정은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4월 중 최소 10조 원대 추경 편성을 추진합니다. 향후 박근혜 정부 5년간 공약 추진을 위한 복지 재원 135조 원 확보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예고대로 세입 확충으로 52조 원을 채출 절감으로 81조 5천억 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고용중심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선 MB 정부 당시 시행하던 품목별 물가 관리를 폐지하고 민간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이 함께 농산물, 독과점 품목 등 유통구조 개선 종합 대책을 오는 5월 중에 마련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종합 부동산 대책은 다음 주 중에 발표하고 취임 100일 이내 순차적으로 경기 진작책을 내놓아 경기 방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